동아쌤입니다. 이렇게 질문해서 요약 정리를 딱 썼는데 몇 장을 썼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서 이 빨간색만 설명하면 된다라는 의도를 갖고 빨간색만 답변을 할 테니까 옆에다 간단간단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 정의역. 이게 함수를 쓸 때요, 이렇게 펑션이 함수 관계라는 건데, 이렇게 x에서 y로 간다고 그래요. 거기에 있었을 때 여기가 펑션이라 그래요. 자, 그랬을 때 이거를 의미를 확장한다. 이거는 똑같아요. 1, 2, 3, 4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요. 요 x를 정의역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정의역. 그러면 이 정의역을 가지고 답이 위치하는 걸 뭐라 그래요? 위치한다. 치역이라 그래요. 그런데 가로 세로로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실수 위에서 정의해 봐라. 근데 자, 초등학생인데 3 빼기 5는 답이 없어요. 마이너스 1은 안 배웠어요. 그죠? 이런 것처럼 답이 있는 요쪽을 안 배웠어요. 그럼 실수 전체 안에서 만약에 이거를 이 참수를 이렇게 쓴다면 이 x축은 전부 다 뭐예요? 정의역이에요. 그럼 답은 어디에 위치했어요? 답. 이 양의 구역에 있어요. 여기 이게 빨간색이 치역이에요, 치역. 그죠? 그럼 뭐 이렇게 해서 이거 빈지역 이런 걸까지 해가지고 전부 공역이라고 그래요, 공역. 공통 영역 중에서, 뭐라고요? 이 전체 공통 영역 중에서 답이 위치한 걸 치역. 이거는 정의역. 자, 이거를 1, 2, 3, 4 해야 돼요. 약을 줬을 때그 사람이 심장이 빨리 뛰는 척수. 그래서 사랑의 약을 줬는데, 하나 줬다, 100개 줬다, 2개 줬다, 안 줬다, 그러면은, 치정을 못 하죠.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해야 되죠. 순차적으로. 정의역은 순차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X, 1, 2, 3, 4에서 여러 가지 X들. 여기는 Y, 치역은 답이 어떤 함수는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빠듯하게. 그럼 답이 뭐예요? Y 값은? 하나밖에 없어. 이게 3이면 3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X를 어떤 걸 넣어도, 수많은 걸 넣어도 다 3만 나와. Y 값이. 이해되세요? 이렇게 숫자 3만 나오는 건 상수함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정의역은 뭐냐고요? 의미를 확장하는 역, x역, 가로역, 구역. 이해됐어요? 자, 됐나요? 정의역. 그 다음에 이건 뭐죠? 1대1 된. 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x가 있고 이렇게 y가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봐요. 그러면 요거 x가 하나면 y가 다 하나죠. 뭐지?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 어? 이것도 1대1 대응이죠. x가 하나면 y도 하나죠. 그죠?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 x에서 출발하는 게 y로 갔을 때한 개씩 대응하면 돼요. x에서 y, x에서 y 이렇게. x2에서 y2 이렇게. 한 개씩. 1대1로 한 개씩 대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 수직선은 뭐라고요? 실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실수 안에는 이렇게 정수도 있고, 요 안에, 이면, 루트 1.414 해서 무리수, 루트 2도 있고, 루트 2도 있고, 무리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실수 안에는 뭐라고요?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고. 그럼 이 실수 전체 영역이 되는 거죠, 이거는? 실수 전체 영역에서 수직선 위에 나타낸 수. 그러면 여기에 수가 있다고 쳐봐요. 어떤 수? 그러면 수가 3, 2 이렇게 써 있으면 그한 점밖에 없죠. 맞아요? 뭐두개 점 찍을 수 있어요. 2인데 자리가 두 개예요. 루트 2라고 자리 두 개예요. 아니죠? 그러면 뭐라고? 이 숫자하고 이 실수선, 수직선은 뭐라고요? 1대1 대응. 한 개씩 한 개씩. 서로 한 개씩 대응한다. 1대1 대응. 알겠어요? 됐어요? 그다음 이건 뭐예요? 접선이요? 자, 이게 원이 있었을 때 이렇게 접하면 여기 한 점에서 접해요. 여러 면 잡는 것 같은데 한 점. 이게 접선이. 그럼 이렇게 직각으로 되죠? 똑같이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접선을 치면 몇 개일 것 같아요? 한 점에만 접해요. 이게 접선. 이 접선에서의 순간 기울기라고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접선은 뭐예요? 접촉한 선. 뭐라고요? 접촉한 선. 접촉한 선은 교점이 몇 개다? 한 개. 한 개다.
교점은 뭐라고 이렇게? 교차한 선이잖아요. 접선은 뭐라고요? 접촉해서 딱 만난 선. 아, 접선, 닿은 선. 자, 이게 뭐 3번인가? 자, 또 4번. 네? 대변.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을 때 여기가 A각이면 여기다 B 안, 여기다 B 안 쓰고 여기다만 써요. 이렇게 반방향. 이렇게 C. 됐어요? 그러면 A 변은 여기에요. 이게 다리면 여기다 대변 싸죠. 이게 대변이에요. B는 뭐라고요? 여기에요. C는 뭐라고요? 여기에요. 이렇게 써야죠. 여기다 A 써봐라. 생각해. 그럼 A하고 B하고 뭐라고 하잖아. 그쵸? 그래서 A, B, C 이렇게 돌아갔죠. 대변.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이거 대변은, 이거의 대변은 이거겠죠. 상대하는 변, 응대하는 변. 됐어요? 대변? 또, 또, 5번. 아, 불안정동사. 이렇게 주어가 있으면, 주어. 주어는 써보자. 쓰라고 그러는데. 주어 있으면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동사에 따라서 동사로 완전히 끝나면 뭐라고? 완전자 동사. 뭐라고요? 완자. 완전 자동으로 그냥 끝났어, 내용이. 근데 얘가 주어 동사였는데, 이게 완전히 자동으로 못 끝나고, 나는 이다. 뭐이다요? 뭐 필요하죠? 뭐이다. 그럴 때는 보어가 필요해.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렇게 보어가 필요한 동사는? 요 보어가 있어야 되면 이건 불완전하죠.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라고. 이해되세요? 그런데 얘가 그냥 완전 자동사인데 목적어가 있어요. 나는 먹었다 사과를.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완전 타동사라고 그래요. 이걸 타격하는 게 있으니까. 됐어요? 그런데 얘가 이것만으로도 안 돼요. 보어가 또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를 불완전 타동사라고 해요. 이거는 완전 자동사. 이거는 뭐라고요? 불완전 자동사. 이거는 뭐라고요? 완전 타동사. 이거는 뭐라고요?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동사 중에서 목적어 두 개예요. 한 개가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 더 있어. 이건 간접 목적어, 이건 직접 목적어. 이거를 수여 동사. 상장 무슨 동사? 수여 동사. 준다. 누구한테 수여한다. 이거 수여 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를 할 때, 자, 주어 동사만 나오면 뭐라고요? 완전 자동사. 주어 동사 보하면 뭐라고요? 불완전 자동사. 이게 보어. 보충하는 언어가 있으니까 불완전하지. 이렇게 불완전 자동사. 자동사예요, 자동사. 타동사가 타격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가. 걔 하나를 타격을 해야 돼. 타동사. 이거는 완타예요. 완전 타동사. 그런데 주어, 동사, 목적어 했는데 모자라. 그래서 목적 보호가 있어야 돼. 보호가.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이건 불완전. 이거 있어서 타동사. 그래서 불완전 타동사예요. 그런데 1형식, 2형식, 3형식 하고 여기 사이에 4형식 껴서 목적어 한 개 더 있는 거 있어요. 여기 4개짜리. 여기까지는 3형식이네. 여기까지는 4형식이. 그래서 사람에게 선물을 준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해되세요? 간접 목적어는 인다이렉트에서 IO라 그러고, 이거는 다이렉트 목적해서 DO라 그래요. 이거 직접, 다이렉트로, 직접 줘. 다이렉트로 줘. 됐어요? 5형식 여기에 나옵니다. 5번 됐어요? 6번. 뭐라고요? 수러. 이게 주어고, 더하기 수러요, 원래는. 근데 이제 영어에서는 동사만 써요. 그래서 동사가 수로예요. 한국어에는 기록하다, 서술하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나라만에서 형용사와 동사가 전부 다 수로로 쓰이는데 영어에서는 동사만 수로로 써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짜잖아, 주어.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요? 주어, 동사, 이거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다 어짜 돌림인데 이게 서술어거든요, 수로. 서술어, 수로. 동사만 써, 영어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에서는 이거 우리나라 동사 있고 우리나라는 이게 빨갛다, 파랗다 이렇게 쓰는데 그럼 영어는 어떻게 써요? 이렇게 명사.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거나 명사를 뒤에서 꾸며줄 때 써요. 형용사는. 됐어요? 이 형용사의 종류는 뭐라고요?
수지 대성신색제라고 해요. 뭐라고요? 수지, 수지가 아니라 지수지. 지수 대성신색제. 뭐라고요? 지수 대성신색제. 들어본 적 있죠? 저한테? 종류가 지수 대성신색제. 뭐라고요? 지시, 숫자, 대소, 크고 작고, 성질, 신구, 옛날 거, 그런 거, 색깔, 재료. 이렇게. 저 세계의 큰 말랑말랑한 오래된 노란 고무 공. 그래서 이렇게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전체가.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 됐어요. 또. 자, 준동사는 동사에 준해서 동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준동사. 뭐라고요? 동사에 준해서. 준해서 사용한다. 동사처럼 사용하는 역할이 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자, 목적보호가 자리한 명사 플러스 형용사 준동사가 올 수도 있다. 그러면 동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뭐 이런 거는 저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인데 이 보호가 형용사도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목적보호라고 그래요. 목적보호 0.C.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나오면 이다. 나는 이다. 여기서 비동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비동사, am, are, is, are 이런 거 올 때는 이거를 이 주어가 꼭 보어다. 그래서 이걸 주격 보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주어동 주어 역할을 많이 하고 이거는 동사 역할을 많이 해요. 오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일 때 오형식에서 오형식에서 이걸 동사 역할을 많이 한다. 기능이. 그래서 준동사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다음 8번 또요? 응? 불러 수라동사? 서술어로 쓰이는 동사 또 동명사. 네? 동명사는 원래는 뭐예요? 동사예요. 동사 동사에다가 여기서 ing를 붙여서 뭘로 써먹어요? 이거를? 명사. 우리도 써먹어요. 자, 빠르다를 빠름 하면 명사 되죠. 그죠? 어? 보다를 보기 하면 명사 되죠. 먹다를 먹음 하면 명사 되죠. 에? 이런 것처럼 미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음이나 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빠르기가 좋다 이렇게 하죠. 빠르다를 빠르기. 그치? 수영하다를 뭐라고 해요? 수영하. 기가 좋다 하지. 그럼 명사가 되는 거야. 명사. 기자가 붙으면 뭐라고요? 요게 붙으면 원래는 뭐라고요? 동사인데 쓸 때 뭘로 쓴다고요? 명사로 쓴다고. 그럼 명사는 뭘로 쓰느냐? 명사는 주먹보자기로 써요.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해요. 주먹보자기. 이거는 은느리가가 붙고 이건 을느리 붙고 이거는 여기 있죠. 주격보어나 목적격보어로 쓰여요. 동명사는 뭘로 쓰인다? 명사로. 동사인데 명사로 바꿔서 쓴다. 빠르게 대신에 빠르기. 얼다 대신에 얼음. 이해되세요? 아, 또 9번. 네?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리는데 안 보이고. 뭐라고? 문두. 문장이 있으면 제일 앞에 문두. 문장 두. 문두. 두목님 두개골. 이거 구미호 할 때 꼬리. 문미. 이 가운데를 뭐라 그래요? 어, 문간, 문장의 중간. 문중. 됐어요? 어, 다음 10번. 주종관계. 주종관계는 주절과 종속절이 있는데 주종관계. 자,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그럼 주절이 뭐예요?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게 주절이. 하고 싶으면 꽃이 핀다. 근데 요거는 뭐예요? 종은 조건절.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토끼를 사서 키울 거야. 그럼 토끼를 사서 키울 게 주절이지. 이건 조건이고. 종속절. 이게 조건이 되는 절. 뭐 이런 거. 그럼 종속절은 뭐가 되냐? 이게 부사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주절은 원래 설명이고 이거 꾸민 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뭐 부사절도 비슷해요. 장방시목이 조정량, 장소, 방법, 시간, 목적, 이유 이런 것들 하면 종속관계가 주종관계. 이해되세요? 자, 11번.
뭐라고요? 담화. 담화. 이야기담, 이야기화. 담화 구조. 이야기 구조. 담화. 이야기담, 이야기화. 말이란 뜻이에요. 대화, 담화, 이야기, 말. 이야기담, 이야기화. 또 12번. 지시. 예? 지시표현. 지시표현? 지시. 지시라고 하면 이, 그, 저가 지시인데. 지시표현. 이것, 그것, 저것. 이것, 그것, 저것. 이, 그, 저. 지시. 이곳, 그곳, 이곳 가깝고, 그것은 중간이고, 저것은 멀고. 그럼 장소고. 지시. 이것, 저것, 그것. 뭐, 여러 가지 이또 있는데, 이, 그, 저. 이렇게 돼 있죠? 또 다음. 이념. 이론 이자에 관념, 관념. 이념, 이념 대신에 뭐라고 써요? 관념. 이념, 관념, 사상, 주의. 이거는 사고. 이거는 사색, 다 생각이란 뜻이에요. 사색, 사고, 사고력, 사색, 사색하는 힘, 사상. 그럼 이건 뭐라고요? 생각. 이념, 관념, 어떤 것에 이론. 됐어요? 13번. 주동이면. 네? 주동이면 반동. 주동이면 주인공. 반대 안 하면 반동인물. 주동인물 뭐예요? 주인공. 주인공에 반대하는 반동인물. 됐어요? 또 14번. 잠재적. 잠재적? 응. 이 잠수함 알아요? 잠수함. 아래 가라앉아서 존재하는 잠재적. 잠재적 위험. 잠재적 위험이야. 쟤는 폭발할지도 몰라. 잠재성이 있어. 능력이 숨어 있어. 잠재력. 됐어요? 응. 또 15번. 어조. 응? 어조. 어조. 말에, 이 다장조, 부정조 이런 거 알아요? 에? 조. 분위기. 말의 분위기. 어조, 분위기. 그러면 이게 분위기. 이게 긍정적 분위기인지, 아니면 기분 좋은 태도인지, 태도. 어조, 분위기, 태도. 이거 뭐에 나와요? 말투. 말투니까 어디 나와요? 동사나 형용사의 제일 끝에 서술어에 나오겠죠? 말 분위기가 즐겁냐고 아니면 슬프냐고. 어조. 됐어요? 또 16. 진리. 응? 어디 있어요? 진리? 참된 위치. 진리. 참진. 진로 할 때 진짜인데. 참. 참이슬이잖아. 참이슬. 진짜. 진짜 이슬. 진로. 술. 진리. 참된 위치. 됐어요? 또 17번. 언어적. 응. 언어적. 자, 언어는 말의 맥락이. 맥락은 이렇게 손목씩 뽑으면 막 맥이 뛰죠. 그럼 언어의 흐름이라니까. 언어의 흐름. 언어 상황 흐름이 어떠냐고. 육하원칙 상황 흐름하고 맥락 하면 뭐라고요? 육하원칙의 상황이 뭐냐고 이렇게 보면 돼요. 언어 맥락. 그럼 언어가 아닌 건 뭐가 있어요? 비언어가 있네. 비언어. 그럼 언어가 안 한 건 뭐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행동. 근데 언어인데 목소리가 야 응? 화장실 갈 때 그러잖아. 아, 그렇게 이 소리가 높낮이나 크기에 따라 다르죠? 이거를 반언어라고 해요. 반언어. 수반언어. 여기 또 동반. 소리랑 동반하는 건 동반언어라고 해요. 반언어. 어떨 때는 준언어라고 하기도 하게. 준. 언어에 준한다. 준언어. 반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언어는 행동입니다. 언어는 말이고. 다 됐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파악해야죠? 행동은. 이거는 뭐야? 문화. 봐봐. 이렇게 했을 때 무슨 뜻인지 다 알죠?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담화에 이건 말할 때 육하원칙 보면 되죠? 다 됐어요? 또 18번. 삽입절. 뭐라죠? 삽입절. 삽입절. 자, 나는 너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열심히 했다. 열심히 하는 것을 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주어예요. 주어. 나는. 그죠? 이거는 주어죠. 너가. 열심히 하는 것을.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을. 이거는 목적어예요. 안다. 그럼 자리에 이렇게 끼어져 있지. 요거는 뭐라고요? 아는 문장. 아는 아빠. 안긴 딸. 요거는 안긴 문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문장 영어 같은 걸 보면 이렇게다 컴마하고 컴마하고 여기다가 주어 서술어 이렇게 나고 또 이어가죠. 이건 껴 들어갔죠. 네. 삽입절이라고 해요. 삽입절. 그럼 구하고 틀린 건 뭐냐? 삽입절은 끼어 들어가는데 주어하고 동사 부분이 다 있어야 돼요. 절은 됐어요. 삽입절 끝. 자, 19번. 계속 점령. 아? 계속 점령. 어디 나와요?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과 또 무슨 용법이 있어요? 계속적용법에는 뭐예요? 피치는 선행사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는 따로 관계대명사 뽑아서 따로 줄게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용법 문장도 있을 거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문장이 없네. 그죠? 계속적용법 또 20번. 관계사죠. 그러니까 접속사면서 관계사가 뭐냐? 접속사는 알아요? and나 but 이런 거 알아요? 네. 그러면 이런 접속사 구술을 하면서 요 뒤에 문장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거. 이걸 관계사라고 해요. 관계사. 이 관계사가 절을 만든다고. 그런데 이 관계사는 그럼 뭐냐?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이 앞에 있는 어떤 거랑 관계돼서 요걸 말하는 선행사라고. 요걸 가르쳐 주는 거야. 선행사. 그래서 that도 있고 which도 있고 그래. 사람일 때는 뭐 that으로 쓰고 that은 다 되는데 뭐 which로 쓰고 who로 쓰고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관계사, 관계가 있는 선행사가 있는 거야. 접속사도 하면서 뒤에 이끌면서 요 앞에 있는 걸 가르치는 거야. 관계사 알겠어요? 또 복합관계. 그러니까 그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 복합관계 대명사는 어디 써 있어? 복합대명사는 얘는. 그러니까 관계다.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복합관계대명사, 이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뽑아가지고 보여주든지 해야 되겠죠? 또. 한 번에 적어라. 대용. 응? 대용. 대용. 이게 앞에 읽어봐요. 현재시가 미래를 대용. 대신 사용한다. 가까운 미래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는 미래 시제를 안 쓰고 그냥 현재로 쓴다. 금방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대신 사용이 대용. 됐어요? 네. 대신 사용. 또. 동작 수동. 뭐라고요? 동작 수동. 수동태인데 수동태. 수동태하고 능동태가 있는데 능동은 직접 하는 거 이거는 시켜서 하는 거죠. 동작을 강조하는 경우에 동작을 강조한다. 그랬을 때 동작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동작이 주가 되는 것 같죠? 그럴 때 동작 수동을 사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부정주. 주어 자체가 부정이라고. 주어 자체 nobody 아무도 안 했다 이렇게. 그게 부정주어예요. 주어인데 이 주어가 아무도 안 한 이런 거는 부정주어라고 그래요. 긍정이 아니라 누구나라면 긍정주어인데 부정이잖아. 그래서 nobody. Everybody는 긍정주어겠지. 노우자, 노. 또 됐어요? 23번. 또 보세요. 치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네.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4. 이렇게 넣고, 여기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면, 그럼 계산하기가 힘드니까 요거를 A로 줘. A. A. A 더하기 4. 요거를 A 빼기 4 이렇게 줘. 그러면 아 더하기하고 빼기가 있으니까 이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4 제곱이야 이렇게 쓰지. 요거를 요렇게 바꿔서 그걸 치환. 동치가 되지만 같을 치. 동치처럼 같지만 교환해서 쓴다. 이걸 치환이라고 치환. 교환해서 쓴다. 걸로 교환해서 쓴다. 됐어요? 또 24번. 누적도스. 누적되는 거는 누적돼. 아 누적돼서 계속 누적돼. 필요가 누적됐어. 뭐 그랬죠? 도수는 정도수예요. 정도수 결과 y값. 그러면 키를 누적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이렇게 이게 몇이야? 이게 몇이야? 이걸 누적해서 기록하는 걸 누적도수래요. 요 금년에 몇 센치 컸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해서 기록하죠. 이걸 누적도수. 또 25번. 상승률.
동건관. 서로 무슨 관계가 있냐고. 요거는 이건 정비례 관계 같죠? 이거는 반비례 관계 같죠? 이거는 관계를 모르겠죠? 막 퍼져 있어서. 이거는 아 이런 관계 무조건 이거다. 이거는 무조건 안전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는 올라갈 수 있도록 다 다르다. 여기서 다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상관 서로 간에 서로상 관련 서로의 관련성이 정비례냐 반비례냐 이렇게 정비례 곡선이냐 반비례 곡선이냐 이걸 파악할 수 있으면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고 파악하기 힘들면 상관관계가 없다 그래. 이거랑 이거랑 상관관계 어떤 게 더 강해요? 이거 그죠? 이해됐어요? 다음. 빗금 치는 거 알아요? 이렇게 네모에서 이런 것처럼 삼각형이 있었으면 이렇게 빗금처럼 이렇게 대각선으로 치는 걸 이걸 빗변이라고 해요. 빗변. 그래서 H로 쓰죠. 보통 H. 그래서 RH의 역동, RH의 역동 할 때 이게 빗변. 또 27번 다 있어요? 어? 이거밖에 질문 없어요? 질문을 치셔야 되는데 이거 정리도 좋은데 정리하고 이렇게 질문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되고 근데 질문만으로 아까 이렇게 27개 물은 거를 단어 이렇게 A4에다 썼으면 한 장만 딱 녹화해서 해도 충분하죠. 근데 이제 많이 썼어 공부하고. 그러니까 질문은 좀 더 찾으셔야 돼요. 여기까지.